우리 어디서 본 거 같기도 하고. 진짜 저 변태. 모르는 여자 엉덩이 만지면 기분 좋아요? 내가 무슨 엉덩이를 만지... 왜 반스를 벗어? 무슨 반스를 벗어요? 첫 만남부터 꽈배기처럼 제대로 꼬인 두 남녀가 찾아왔습니다. SBS 새 수목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 먼저 뇌색 검사 역의 지창욱 씨인데요. 명품 수트핏이란 이런 건가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파트너는 바로 차세대 로코퀸 남지현 씨입니다. 250조.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자백을 1위의 냉혈 검사 지창욱 씨와 사법고시를 갓 패스한 흑수저 검사 남지현. 두 사람은 우연이라도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입니다. 자꾸만 얽히는 두 사람의 관계. 애정. 나의 깊은 배려와 애정이지. 악연일까요? 인연일까요? 지창욱 씨 이 작품이 입대전 마지막 작품이시잖아요. 뭐 매 작품 할 때마다 매 작품 할 때마다 너무 각별하게 했거든요. 그래 눈물 좀 닦고 갈게요. 목이 내가지고 잠깐 물 한 모금만 먹고. 네. 우시는 거 아니죠? 지창욱 씨가 생애 첫 로코 연기를 보이신다고. 사실 지현 씨를 만나려고 한 8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만나게 됐는데요. 내가 왜 8년을 기다렸나 싶기도 하고요. 지난 8년간 여러 여배우들과 가슴 심쿵 러브씬을 남긴 지창욱 씨. 현실 남친이 이런 건가요? 이렇게 멋있고 진지한 정극 러브씬만 해왔던 지창욱 씨. 그가 이번 드라마에서는 제대로 이미지 변신을 했습니다. 남지현 씨 곁에만 있으면 냉혈검사 지창욱 씨에게도 어딘가 조금 허당기가 느껴지는데요. 가시죠. 지현 씨가 그때 저를 유혹하듯이 맞아요. 온갖 그런 네, 끼를 발산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지현아 좀 진짜 너무 섹시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너무 섹시해서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지창욱 씨도 빵 터지게 만든 문제의 장면 바로 이겁니다. 지현 씨 눈빛에 안 넘어갈 시청자분들 없을 것 같은데요. 한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수상한 파트너가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6회, 3회 발랄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상한 파트너 내일 밤.